요? 아네. 네. 어떤 안내해줘? 거예요? 아네. 교실 안내, 책상하고 그지 안에 있어요. 비슷해요. 책 안에 안에. 이거 녹팅한년 네, 한국 거 바리 있기. 단어에 익숙해지자. 단어에 익숙해지자. 네, 비에 뚝. 자음과 모음이 조합을 알자. 잠과 모음의 조합은 아자 안자. 비에 갑 부음 바 응음 조합. 부사가 연결된 단어를 학습하자. 조사가 연관된 단어를 학습하자. 조살라 노 지압 문법 단어를 배우자. 문법 단어를 배우자. 문법 두 문법. 또 문 문법 라 네. 문법 한국어 문법 한국 오케이 예. 한국어 어순을 이해하자. 한국어 어순은 이해하자. 한국어 어순 라 용서 오케이 아 한국어 어순 어순. 단어에서 구로 구에서 문장으로 읽자. hiểu rất tự tự tiếng Hàn. du Tan nào.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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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 cầu Đọc từ đến cụm từ và sau đến câu.앞에서 뒤로 읽자. 앞에서 뒤로 있자. 뒤젠덴 싸우. đọc từ trước đến sau nè. 그 중에서 이거 오늘 할 거예요. 조사가 연결된 단어를 학습하던데 비행한 이거 아주 아주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은는 이가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러면 은으로 까 람 문장 하나 만들어 봐요. 저는 인본 인 아니요. 은은 선생님 선생님은 한국어인지요? 왜 은이에요? 이에요. 네. 왜은 썼어요? 바이사오 은. 받침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오케이, 받침 오케이. 있어요. 네, 님 받침 있으면 은 써요. 그러면은 저는 일본인 아니에요는 왜 눈써요? 저는 인본인 아니에요. 눈과 저 받침 없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는 언제 써요? 이? 체키 만나서 있어요. 여기 많다. 여기는 또왜 맞아. 있어요? 바이사오? 체크 배짐 있어요? 배짐 있어요. 잘 알고 있네. 그러면은 가는 먼저 그러니까 써요?
Computer. Computer가 Computer가 tu te isayo. computer가 있어요. 여기는 왜 갔었어요? 더 맛집 없어요. 오케이. 한국어는 아침에 따라 조사가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자, 을을은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데, 을은 언제 쓸까요? 한번 문장 만들어 봐요. 을. 은둔 맛집에 따라 은둔 똥사 똥사 명사 은둔 똥사 문장 만들어 봐요, 문장. 을. 저는 매일 사과 먹고 있어요. 아, 사과 뭐예요? 사과 과táo 아, 과다오 아는데 사과 을이에요, 룰이에요? 사과른 왜 그래요? 사과른 먹고 있어요. 네, 먹어요. 왜 이유가? 과 맛집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을은 언제 써요? 여러분과 축구는 해요. 그거 아닌데, 축구 룰인데. 여행은 해요. 네, 왜 여행을 해서 울어요? 여행 맛집 있어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거 의 티행벳 뭐예요? 써줄래요? 우리 나 고원? 티행벳 써줘봐요, 여기다가. 네네. 꽃대, 꽃대. 고원. 티행벳. 이 은은이가 을을은 티행벳에 없죠. 헝거 은은이가 을을. 꾸안 의는 있잖아요, 티행벳에. 네, 고원. 우아만 있어요? 좋아. 저의 핸드폰 럭구아. 네,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 뭐라고 해요? 문장. 우와 들어가는 문장 하나 써봐요, 여기다가. 만찬 아네 예, 티행벳으로 여기. 우와 고어 우와 그리고 번역하면 되지. 띡띡 저의 선생님 아닐 것 저의 같.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만들어 봐요. 네어 티행벳 하면 비에띠 저의 한국어 선생님은 베트남인 아니 요. 한번 써봐요. 미엣. 티엔베스. 저의 한국어 선생님은 티엔베, 베트남인 이에요. 티엔베. 요.
giáo viên tiếng Hàn của tôi không phải là người Việt Nam.네. 이거 그러면 저의 한국어 선생님은 베트남인 아니요. 저의 쥐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의는 많이 쓰는 게어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어에서. 이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리 한국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한국어, 근데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틀리진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공부하다, TNG 뭐예요? 공부하다 공부하다라 học 써주세요. 응? 아니, 여기 밑에, 여기다, 예. 공부하다. 자, 답, 공부하다. 네. 그러면, 이거 알아요? 공부하는 시간, 시간 học tập. 그래, 이거가 한국어에서는 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어, 이 단어. 피잉백 뭐라고 해요? 시간 học tập. 써줘봐요. 도의지한 법답. 네. 그냥 공부 시간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하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같은 거긴 한데, 이거는 공부 시간, 이렇게. 업무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공부 시간 같은 의미지만 피행백과 한국어 차이. 미영상, 미영상. 아니야, 이거 공부하다 동사예요, 동사. 수식. 공부하는 시간을 수식. 또 명상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를 설명해줘요. 이건 좀 어렵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명사 말고도 이거 뭐예요? 착하다. 착하다. 생배. 착하다. 녀. 네, 써보세요. 착하다. 뇨. 착하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 녀. 피행백 뭐라고 해요? người nhỏ nhưng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착한 사람의 이거 쓰였어요? 착하다 했는데 이렇게 chắc hẳn sao chắc잠깐만요.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 티행한에서는 이거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 네. 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하다 착한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보태요? 네. 백지
Isoyo Unwa Han Chathan Saram근데 공부한 시간이 하하 받침 없어요. 아닌데. 그러면 이건 왜 그래, 그러면? 공부하 이런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자타 타와 동사 아니요. 아, 그 동사 아니라서. 아, 착하다. 그러면 이 형상 자타 타와 형상. 형용사라서 그래요? 네. 형용사라서 이것만 써요? 정말? 그럴까? 형상. 형용사라서? 아, 한번 볼까요? 형용사자. 크다! 이렇게. 크다. 티엔비 뭐예요? 크다. 아까 나 lớn, 또론. 큰, 큰 사람. 또론. 또론. 네, người lớn. 땡글 써줘봐요. 론. 또. 큰 사람, người lớn.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론인데 이렇게 쓰는 거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는 사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왜 크의 눈이 중이요. 들어갈까요? 눈.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설명이 잘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사하고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명사하고 연결될 때 이렇게 연결되다. 깻노이 연경되다. 깻노이가 될 때는 이거 쓴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써요. 오케이. 근데 네. 그 이유는 설명하기 복잡해. 어려워요, 설명.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다는 일단 티엔비에스로 뭐예요? 라 써줘요, 라. 라 근데 티엔비에스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써봐요. 땡글. 학생이다. 네, 또 학생. 써봐요. 네, 솔라 학생 이렇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국어는 이다가 뭐하고 같이 있어요? 또일랑 없음. 학생하고 붙어 학생. 있어요. 학생하고 이다하고 깻노이 돼 있어요. 깻노이 맞죠? 근데 티엔벳은 깻노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학생입니다. 네. 학생이에요. 이따. 이에요. 이쪽. 학생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해요. 학생입니까? 말씀입니까?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티엔비에스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렇게 하면 까호이
이거 TN배수로 뭐라고 써요? 당신은 학생입니까? 뭐, 라 학생 hả? 써봐요. 여기에. 뭐, 벤 라, 라 학생, phải không? 바이콘. 네. 이 차이가 비행하는 그냥 입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입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입니다. 입니까? 까? 까? 까라고 붙였어요. 까? 까? 네. 만라 확신에서 여기는 바이콩 이렇게 했어요. 네. 요건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큰 소리로 이해요? 이렇게. 이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에요, 당신은 이죠. 학생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당신은 학생이죠? 당신이 이죠. 그 사람은 학생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행하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하는 조사, 연결어 말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있죠? 뭐지? 그는 그는 선생, 선생 감상 그는 이 감상 심, 있죠? 이세요, 이심, 입니다. 있습니다. 이세요. 있어요. 오, 그는 있으시오.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선생님 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뭐예요, 이거는? 있어요. 아, 근 이거 경진 경진 이거는 그낀낀 끼누 뭐예요? 낀무. 네. 그럼 티잉베스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는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조금 높여서 쓸수 있어요? 아, 티잉베스 베트남 뭐, 높인 말. 아이, 써보세요. 야이, 라, 아이, 야우, 윙. 아이, 라, 야오벤. 아이 그러면, 와 끝누 야이, 야이가 높임 말이에요? 아이 와 끝누? 끝누 경진 이거 경칭. 이거, 띵베도 이렇게 경칭이 있어요. 보통은 안어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은 보통 뭐 안어이. 아, 안어이라 자오벤. anh ấy là giáo viên. 보통 anh ấy là giáo viên. 오케이. 안어이라 자오벤. 그거는 이제 그냥 보통 말 높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는 선생님이에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는 뭐, 단어에 뭐가 있냐면, 선생, 이거 달라요. 선생님하고. 네네네. 이거는 미. 선생은, 예를 들어서, 선생 씨. 이것도 네. 낀 후에요. 그러면 티행하는 만약 티행뱃은 어떻게 해요? 쯔아벤 있어요? 야빙.
giáo viên ông tô tính nữ. Isayo, Opsayo, Ít Hongo. sao vô, ít sao vô. So, what are you Mùa ra cố. Kính nữ. here? 예를 들어서, 오케이. 가이. 써보세요. 깍승. 응, 병, 진, 땡, 나라, các xưng hô trong tiếng Việt đã là kính ngữ. okay. 그러면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 보통 보기. 잠깐만요. 아빠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거 꼭 알아요? 아버님.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 써보세요. 그 아빠는 그냥 보, 보. 뭐, 한번 보 써주세요. 아버지, 아모님, 뭐, 보 써주세요. 뭐, 아빠, 아버지. 마, 뭐. 한국어는 이거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님자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네. 한국어 엄마,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하면 매 이건데 이거 그때 달라요. 이거 보통 호칭, 호칭은 대화하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요. 호칭 중요해요. 한국어에. 느낌, 표현, 느낌이 다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보는 보통 한국어에서 보하고,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띵벳 뭐예요? 보. 고 그리고 골반. 써주세요. 그런데 네. 지금 또 한국어 조사하는 이유는 네. 조사는 한국어와 일본어 할줄 아니까 일본어도 이런 거 조사 많죠. 네. 한국어하고 한국 비슷해요. 일본어도. 이게 언어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미스해요. 그래서 지금 따님이 일본에 있으니까 좀잘 이해할 텐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호텔, 놀라와. 이거 그리고 띵배 뭐예요? 써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와, 응? 써주세요. 한테 본 저는 가야 돼요? 안안쓴 써져요? 없어요. 밑에. 여기. 됐어요. 안수 없어요. 알수 그래? 없어요? 여기 있는데? 그래?
요 밑에 더 밑에 아래 다운 아노일라 자오벤 Anh ấy là giáo viên Hôm sinh em chị sung hôm nay ta Ande Hante Bun chị Hante Bun ok 괜찮아요. 그럼 말로 해요 말로. 아마 이거 바인데 내가 쓰면 띵베 성조 쓸수 없어서 그 고로 문장 하나 만들어 봐요. 고. 고니 띵한. 고아하고와왜 그리고도 있고 참 이것도 있다. 와. 와와 하고 와도 있고. 이것도 이거 예, 네, 문장 하나 만들어. 그러면 일단 고로 하나 만들어 봐요. 고. 고는 동사 이렇게 할때 또는 형용사 아니면 동사 형용사도 되나? 이럴 때쓸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나는 축구하고 나서 나는 그냥 축구하고 축구하고 집에 간다 이런 거. 집아네 이거 티잉베스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어요? tiếng Việt là tôi chơi đá banh sau đó về nhà. Tôi chỗ vàng sau đón nhà cơ huê 이런 Tôi chơi đá banh sau뜻이잖아요. đó về nhà. Kiểu 조금 달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 새는 새는 빠르고 예쁘다. 이거 뭐예요? 찜 빠르다 냔 예쁘다 넵 Kim thì bay kim thì bay nhanh và đẹp dịp chim dịp chi bắn nhăn ba đẹp có ba sao ba ok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와하고 과를 한번 써봐요. 와하고 과. 이거는 아마도 명사하고 명사할 거야. 명사 두 개. 쓸게 오늘. 명사 한 번. 1분 근 남았을 그어어순어 토끼 토끼 과 코모리 코모리 거북이.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과서고 왜 왔을까? 과는 받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 과는 마침 받침 없으면 와. 마침 그러니까 마침 받침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죠? 몇분 남았어요? 몇 분? 1분. 맞지 옵션 네네. 명과 자, 내일 공부해요. 네네 네, 땀삐에 네 수고했어요.